그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래 공개 상담 신청해 주셔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뭐 본인 나름대로 어떤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예요. 그러네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원래 이거 괜찮나? 이거 제가 잘려서 나오나요, 이거? 어떤 이야기죠? 잘려서 말한다는 게 뭐죠? 약간 잘려서 나올까요? 이거 얘기가 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그냥 쭉다 이야기하고 나중에 끝날 때 이런 내용은 좀저 잘라주세요 하면 내가 잘라드릴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셔요. 제가 HIV에 감염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예. 우선은 좀 원래부터 좀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심리적으로 좀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랬네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좀 코로나 학번이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플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동성애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운이 안 좋게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후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HIV 약이 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1년도 3월 2월쯤에 걸렸을 거예요, 병이. 그러다가 2021년 한 9월쯤에 제가 원래 컴퓨터공학 부학생이었거든요. 원래 저는 이제 군대를 그 해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병이 걸려서 못 가게 된 건데 이제 그2021년 한 9월쯤에 이제 컴퓨터공학 수업을 못 듣겠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더라도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재수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 피아노 전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피아노를 하다가 피아노가 너무 좋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치게 되는데, 제가 원래 돈이 없었거든요. 피아노 재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제가 너무 문란하게 성생활을 했어서 좀안 좋은 일에 휘말렸어요. 근데 어쩌다가 합의금을 받게 돼서 제가 그 합의금으로 재수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재수생활을 시작을 해서 피아노를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가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재수생활에 좀 집중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한 2021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입시를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2021년 10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제가 막 생각보다 시간이 남고 이러니까 어플로 또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어쩌다 걸려서 피아노 선생님이 되게 엄마한테도 말하고 엄청 혼났어요. 엄마는 제가 그런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제가 끊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너안 끊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따라다니고 막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바꾸고 막 그랬어요. 스마트폰도 폴더폰을 바꾸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고치니까 이제 피아노를 이제 못하게 한 거죠.
할수 없게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피아노 하면서 좀 우울한 감정이 좀 사라졌었는데, 엄마가 너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탈동성애 모임에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탈동성애 모임에서 뭐라 그럴까, 약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종교에 기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모임이라고요? 탈동성애 모임, 탈동성애 아, 모임. 탈동성애 모임.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랬네요. HIV 약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좀 미팅 같은 거 통해서 여자도 만나고 그랬는데 저랑은 여자들은 맞지 않았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서 막 가끔 숨이 가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에 피아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동성애를 하니까 못 가르치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재작년 2022년 5월부터 이제 그만뒀다가 이제 한 8월쯤에 그 피아노 선생님의 스승님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뭔가 다시 연락을 저한테 주셔서 내가 예전에 그니까 마스터 클래스에서 그 교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터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너 이번에 서울대 입시 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 저는 돈이 없다 했는데 무료로 레슨해 주겠다고 해서 가서 이제 시험을 봤었어요. 갔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떨어진 거죠.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다시 2023년 입시도 할 거냐 해가지고 했어요. 하자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뭐라 그럴까 HIV 약도 그렇고 좀 지쳐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좀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선 교수님이 너못 가르치겠다고 너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알겠다고, 막 피아노 많이 배웠으니까 저도 괜찮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나는 제가 피아노 입시를 볼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나는 뭐 스카이를 간다든지, 뭐 약대를 준비하는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부터, 2023년 3월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네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예민했었거든요. 좀 막,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좀 소음이 들리면은, 예민하게 반응해서, 좀 주의력이 좀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스터디 카페에서 얼음컵을 이렇게 두잔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시끄럽고 다음날 모의고사인데 방해가 되니까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제가 너무 좀 예민한 상태라서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쪽지로.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계속 시끄럽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제가 뭐지 막좀 계속 쪽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쪽지를 하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공부에 재능이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따로 불러서 막 좀, 뭐라 했어요. 그렇네요. 너,
너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다가 제가 좀 열이 받아서 사장님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그랬어요. 스터디 카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그러다가 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그랬네요. 사람한테 계속 저는 안 좋은 내용에도 그 메시지를 썼어요. 저도 성격적으로 좀 분노 조절을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너는 이렇게 정시로 공부하지 않나? 난 이미 수시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약 올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쪽지로 하다가 이 사람이 저한테 먼저 와서 팬 거예요, 저를. 얼굴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응급실 가고, 고소를 하겠다 했죠. 근데 엄마는 고소하지 말자, 합의하자. 너가 먼저 상대방 몸을 만졌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먼저 때린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엄마, 부모님은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수능 신청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내가 컴공이랑 잘안 맞고 공부랑은 잘 맞으니까, 그래서 생명 쪽으로 저는 이제 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으면 그런 완치제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신약을.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생명학과로 다시 전과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거죠. 뭐의 완치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HIV도 그렇고, 좀, 아니면 질병의 그런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서 다시 학교에 오게 됐어요. 네. 아, 네, 이거는 뭐 그냥 제 스토리고, 저는 제가 저의 증상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원래부터 좀 예전부터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막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HIV 약을 먹으면서 좀 우울증을 좀 유발하긴 했었는데 막 그러다가 제가 한 재수하면서 2022년 9월부터 정신과약을 먹었거든요. 아니, 그때부터 1년 좀 넘게, 작년 12월까지 먹다가, 제가 재수할 때는 괜찮았는데, 재수를 끝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자꾸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본인은 지금 본인의 그 우울증이, 그러니까 HIV 약의 그 부작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진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진로에 대한 혼란이 심했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후회가 되죠. 홍공과 그냥 다닐 걸, 이런 후회도 있고, 네,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잘, 진짜. 근데 약간 다른 경우도 있다면은 우울증 약을 꾸준히 먹어서 그런가? 약간 우울증 약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우울증 약을 좀 끊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노력한다는 건 어떻게 노력한다는 거죠? 그냥 약을 좀 줄여나가서 안 먹으려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크게 봐서 이제 하나는 HIV 때문에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그게 이제 좀 불편하고,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평생 먹어야 돼, 완치제가 나오기 전까지. 아,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네요. 계속 네, 먹으면서 아직까지 관리를 해야 완치진 안 나왔어요. 되는 거네요. 그러네. 이게 본인한테는
마음에도 부담이 꽤될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이 약을 먹으면 우울증, 이 부작용으로 오니까, 그것도 괴로운 일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정신과 약을 이제 렉사프로라고 항우울제를 먹으면 괜찮긴 한데 이게 또좀 피곤함도 오고 기억력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려고요. 그러네요. 우울감은 없어지는데 대신에 피로감이라든지 다른 게 와서 렉사프로도 먹기가 힘드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봐서 몇 가지가 고통스럽네. 진로 문제도 있고, HIV 문제도 있고, 그약 먹는 거에 부작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동성애 문제, 그거가 또 있고, 그러네? 그런가요? 동성애 문제는 사실 막 엄청 그냥 그러려니 안 만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그래요. 문제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네요. 동생은 문제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좀 제가 하고 싶은 상담이랑 좀꽤 멀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랬네.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 묻는 게 본인 입장에서 불편한가 보네요. 그건 아니고 불편한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그것도 중요한데 다른 데서 찾는 것도 중요한 그래요. 것 같아요. 다른 화제로 넘어갈게요.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심리적 갈등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아니, 나타나는 그렇진 정보를 좀 않죠. 알고 싶어서. 그렇진 않아요.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심리적 갈등이 크지는 않은가요? 네, 근데 이제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그냥 그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어려움 중에 지금 본인이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건가요? 아, 제가 좀 써놨거든요. 약간 가끔 제가 요즘 든 건데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되게 걱정도 심해지고 어떻게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편이에요. 요즘 심리 상태가. 그러네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싫고 그래서 좀 그냥 이유 없이 죽고 싶고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싶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고 고치고 싶어요.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싶은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 딜레마네. 네, 이게 딜레마. 이게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걱정이 심해진다. 어떤 위태로운 느낌이 든다. 움직이기가 싫다. 이유 없이 죽고 싶다. 이거 전부 다 우울증 증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우울증이 아주 심하면 방에서 꼼짝을 못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얼마 동안 그랬어요? 이제 제가 알바를 하긴 하거든요. 알바를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편의점 알바를 했었어요. 예. 편의점 알바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됐네요. 그때는 이제 게임하거나 이제 공부도 하기 싫을 때 그때는 그래요. 진짜 하루 종일 쉬려고 하고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약을 조금 렉사프로라고 그 약을 5ml 정도 먹으면은 좀 괜찮아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걸 또안 먹고 좀 힘든 일이 있다 싶으면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꾸 그 자리에서 쓰러지려고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을 먹으면 약이 도움이 된다는 거는 몸으로 느낀 거네요. 네, 좀 느끼고 약을 있어요. 안 먹으면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것도 아는 거네요. 네. 약안 먹으면 쓰러지고 싶다 했는데 그냥 계속 앉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다는 거네요.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쓰러지고 싶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아 진짜 그냥 쓰러져지고 싶다. 약을 길에서,
길에서 그대로 눕고 싶다. 네, 근데 진짜 그럴 순 없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눕고 그러는 거죠.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쓰러지고 싶다는 게. 몸이 많이 피곤하면, 엄청나게 힘들면, 우리가 우울증이 아니라도 몸이 많이 지쳤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길에서라도 들어눕고 싶고, 그것처럼 근데 진짜 우울증도 심한 시기에는 그러고 싶겠죠. 네. 이야기하셔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 눕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신체적으로 그래요? 건강한데 신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거죠. 네. 정신적으로 그렇다. 오케이. 몸에 힘은 그래도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네요. 네. 오케이. 이게 약간 이 말하고도 비슷한가요?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네. 그런 말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아무튼 약을 먹으면 그래도 좀 낫고, 약을 안 먹으면 이런 우울 증상이 심해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찌됐건 본인은 약을 안 먹고 싶은 거네요. 맞아요. 그 약을 근데 안 먹고 이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낼 거냐. 본인은 지금 그거를 알고 싶은 거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약을 방학 동안에 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다가 이게 제가 우울증 때문에 최대한 우울감이 적은 HIV 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그래서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 약도 끊으니까 괜찮아졌었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개강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드니까 우울증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끊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랬네요. 자, 그럼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HIV 약은 우울증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약으로 지금 바꿨다. 네. 그럼 지금 경험하는 우울증은 약 때문인 거는 작은 부분이고 약 이외의 다른 부분들 때문에가 더 크겠네요. 원인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좀 예전에는 이 정도로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네. 근데 뭔가 본인 스스로 좀 긍정적이고 좀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긍정적이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거죠. 아까 그 얼핏 보면 컴공을 그냥 다닐 걸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대학에 입학할 때 컴퓨터공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후에 갔다가 지금 중간에 미대를 가려고, 미대를 네. 했다. 미안해. 중간에 피아노 전공으로 이제 음대 쪽으로 가려고 피아노를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또 다른 쪽으로 하려고 수능 공부를 했는데, 수능 날짜에 수능 원서 내는 시기를 놓쳐버렸고. 아무튼, 그래 해서 지금은 생명학과? 생명공학과? 네, 생명과 생명공학과로 전과한 거예요. 생명과학과예요. 네, 정확한 거예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네, 학과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특성학과요. 생명과학 특성학과? 네. 과학 특성학과. 그리로 옮겼다. 지금이 이제 1학년은 컴공으로 다녔고, 지금이 그럼 2학년이에요? 3학년이 1, 2학년을 컴공으로 다니는 1, 2학년을 컴공으로 다녔고, 3학년을 지금 과를 바꿔서 다니고 있다. 네네. 같은 학교에서. 그런데 내가 얼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회한다 하는 걸로 봐서, 컴공을 그냥 다닐 걸 하고 후회한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생명과학 특성학과로 본인이 학과를 옮긴 게 본인 마음에 좀안 드는 거네요. 마음에 안 들다기보다는 제가 생명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생명과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과를 했기 때문에 3학년에서 5학년까지 다녀야 되고, 3년 다니고, 대학원 2년 다니고 해서 5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이게 되게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성공을 다녔으면 그냥 2, 3년 다녔다가 바로 취업할 수 있는데, 뭔가 제 스스로 후회가 됐어요, 뭔가. 네. 길게 공부해야 되는 학과구나, 네, 극과가. 좀 롱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부 자체가 5년제인가 보네요, 극과는. 아니요, 그 학부는 4년인데, 예. 본인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한 해를 더 다녀야 된다. 전과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과했기 때문에 편입이 아니고, 전과했기 네, 때문에 전과해서. 본인이 한 해를 더 다녀야 되니까 3년을 다녀야 된다. 네. 플러스 극과는 학부만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대학원. 최소한 대학원 석사는 해야 되니까 2년도 네.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로 전과를 해갔네요. 오래 해야죠. 그러니까 오래 해야 되는 과로. 근데 본인은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마음에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마음에 부담이 되네요. 네, 뭔가 좀,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서도, 그냥, 전과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고민은 아니었는데, 그냥, 대학원 다니면 되지. 내가 신약개발 하고 싶고, 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막상 오니까, 그냥, 네. 이번에 얼른 이야기를 통해 듣자니 MT를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아, 네. MT 갔던 느낌, 소감은 어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요? 어떤 점들이 재밌었나요? 우선은 좀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제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냥 술도 막 마시고,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공연 같은 것도 보고, 그냥 그런 게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사람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아니요, 제가 00년생인데 이제 04-05년생들이랑 친해지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냥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래도 조금 서로 친밀해진 친구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뭔가 저를 아니 곱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친구들이 본인을? 그냥 처음에는 이제 괜찮게 친해졌었는데 이제 점점 약간 멀리 하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본인 약간 외톨이 같은 느낌이네. 지금 전과했는 그 과에서. 조금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아, 수업. 과MT는 그게 과MT가 아니었고 그 과과대 전체 MT였긴 했는데. 과대 전체 MT였구나. 그랬네요. 수업 들어가 보면 수업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네. 3월 한 달, 지금 아직 3월 하고 한 2주 정도 수업 들어갔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들어보니까. 우선 애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긴 하니까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랑 안 친하죠.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저랑 나이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안 친해서 편입생 친구들이랑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몇 명쯤 돼요, 편입생 친구들이? 한 저희 학과가 60명 정도 되는데 10명 남짓한 것 같아요. 그래도 편입생이 꽤 되네요. 네,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네, 그 생명 관련 학과 중에서 조금 순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편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과는 너무 세서. 그렇구나. 그 편입해온 친구들 중에는 본인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저랑 동갑도 있고, 군대 갔다 온 친구도 저랑 좀 인사는 하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게뭐 그렇게 완전 외톨이는 아니네요?
맞아요. 외톨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그 심리 상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것 그러네요. 선택은 해놓고, 그러니까 전과하겠다고 선택을 해서 전과를 했는데, 막상 현재로서는 내가 이거 잘한 선택인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상태네요. 같아요. 맞아요. 저도 민감해요. 긴가민가 하는구나.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수 없고 한해 정도 들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 생각 했어요. 그 나는 저도 여기서 때려치고 그냥 편입 준비해서 통공과 갈까 생각했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네. 어쨌든 지간에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이제 코딩으로 이제 바이오 생명과학 그런 정보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거인데 그런 수업도 좀 들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 그러네.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재미를 붙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취업이라든지 또는 돈 버는 거 관련해서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분야가 있다. 네, 그런 분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지. 이과로 내가 전공을 바꾼 게 잘한 건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거지. 뭐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니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일단 다녀보자 그 마음이겠네.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 우울이 있을 때 학교 다니는 게참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뭐,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떤가요? 다녀보니까 지금 한 2주 다녀보니까 다닐만한지 어떤지. 다니만 하기는 해요. 제가 워낙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좀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맞아요. 아침에 준비할 때가 뭔지 모르게 가장 힘들고, 씻을 때막별 잡생각이 다 드니까, 그냥 그런 게좀 힘든데, 사실 막상 수업 듣고 들어보면 재밌으니까, 그러네요. 생명이 이번에 너무 지금 몇 학점 신청했나요? 16학점이요. 많이는 못했어요, 16학점? 제가. 16학점 신청했고, 오케이. 그래, 지금까지는 수업 안 빠지고 다 듣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잘 듣고 있어요. 벌써부터도 과제물이 나오나요?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따가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물도 이제 해나가야 되고 하네. 그래, 수업 시간에 집중은 되던가요? 집중은 되는데, 이게 제가 가끔 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정신과를 끊고 싶은 게 졸음이 자꾸 오니까 제가 분명히 잠을 많이 잤는데 7시간 잤는데 그냥 그러니까 잠을 7시간 잤는데도 수업 시간 중에 졸 때가 있다. 졸 때가 있어서 그래서 녹음을 해서 녹음된 거 듣고 그냥 그러고 그러네요. 있어요. 잠을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잠이 충분히 잤다는 느낌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막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는 건지 그게 중요하죠. 어떤가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약간, 가야지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침대에 있다가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럼 본인 생각에 한 어느 정도나 더 자면 본인이 가뿐하게 일어날까요? 지금이 제일 적당한데, 그냥 제가 지금 심리 상태가 뭔가 그래요. 빠릿빠릿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아쉬워요. 한 네. 1시간 정도라도 더 자면 조금 더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적당해요? 솔직히 낮잠도 많이 자는 거. 그냥 저 되게 많이 졸거든요. 지하철에서 공부하면서 오고 싶은데 졸고 그러거든요. 낮에 많이 조는구나. 이상한데, 낮에 많이 존다는 거는 잠이 부족하다는 건데. 잠은 충분히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충분히 많이 자면 7시간. 낮에 졸음이 안 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잠이, 본인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해서 일어나나요? 저절로 네. 일어나나요? 알람으로? 알람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알람으로?
알람을 만약에 안 튼다면 본인이 몇 시쯤 일어날 것 같아? 지금은 학교에 올라오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죠? 보통 8시 일어나요. 8시에. 만약에 본인이 알람을 사용을 안 한다면 본인이 몇 시쯤 일어날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다면. 모르겠어요. 8시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교 갈 일이 없을 때는 알람 안 쓰지 않고 그냥 푹 자지 않나요? 일어나고 싶을 아, 저 때까지. 주말에 알바해요. 아, 알바해요? 그럼 네. 알바는 몇 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학원은 9시부터 하고, 편의점은 10시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날 학원 9시부터 하고, 편의점 10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학원 알바는 어떤 알바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애들 문제 잘 푸는지 확인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문제 풀어주고, 그냥. 그런 정도로 3시간 동안 하는 것 수학? 같아요. 네. 수학?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중학교 3학년 애들, 3시간 옆에서, 그러니까 애들 자습할 동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르는 문제 칠판으로 알려주고 그냥 그런 질문하면 알려주고, 그러니까 학원에 강사는 아니고 보조 강사 같은 개념이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 게 주업무는 아니고 애들 내가 알기로 학원 같은데 다 자습실이 있어서 앉아서 스스로 문제 풀고 하게 하는데 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거 이제 받아주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르치긴 가르쳐요? 그렇구나. 그래 하여튼 학원 강사 내지는 보조 강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알바를 토요일만 하는 거네요. 토요일 3시간. 화, 목, 토, 이렇게. 거의 화목토를 해요. 3시간씩? 네. 9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에. 저녁에?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6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토요일은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오케이. 이렇게 학원은 이렇게 하고, 학원 알바.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는? 편의점 알바는 10시부터 3시까지. 일요일. 네네네. 일요일만? 일요일만 해요. 5시간, 10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하면 본인이 엄청 빡세게 사는 건데. 근데 저는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16시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학원 알바를 일주일에 9시간 하고 있고, 편의점 알바를 일주일에 5시간 하고, 합치면은 일주일 30시간 일단 딱차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럴 거예요. 16시간 더하기 9시간 더하기 5시간 합치면. 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 16시간 수업 듣는다 하는 게, 이 16학점이라는 게, 16학점 수업만 땡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혼자 공부하고, 과제물하고, 뭐 하고,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1로 따지면 곱하기 2 이상이잖아요. 네. 곱하기 2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이거 주로 따지면 주 40시간, 50시간 일하고 사는 건데.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았어서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살았어서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한 우울증일 때에는 이 스케줄을 못 해내요. 본인이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같긴 해요. 방에만 있었던 때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네. 알바 같은 거 아무것도 못 했을 거잖아. 아니, 알바도 했어요. 알바도 했는데, 알바하는 시간 빼놓고는 집에만 있었다? 네, 근데 그래도 영어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중요하니까. 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우울을 가벼운 우울, 중등도의 우울, 심한 우울, 매우 심한 우울, 뭐 이런 식으로 우울을 구분을 한다 했을 때, 자, 첫 번째 매우 심한 우울은 아니고, 맞죠? 매우 심한 우울은 하루에 20시간씩 자요. 잠만 자. 잠만 자고, 밥도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어요. 밥도 못 먹어.
관심도 없고, 내가 깨면 화장실만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자고, 몇 달씩 그렇게 매우 심한 우울은 그래요. 양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해. 보름씩, 한 달씩 그러고 지내요. 그래서 그게 매우 심한 우울이고, 그 다음에 심한 우울. 심한 우울도 하루에 적어도 한 14시간 자요. 하루 한 14시간 자고, 그 다음에 거의 자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멍하니 앉아 있거나, 뭐, 아니면, 하여튼 뭐 거의 깨어 있는 시간 자체도 거의 안 움직이고, 멍하니 앉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게 심한 우울이에요. 그 다음에 중등도의 우울 정도 되면은 깨어 있을 때 게임만 한다든지, 생산적인 걸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만 한다든지, 뭐, 뭔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뭐, 그야말로 마지못해 움직이는, 뭐, 밖에 슈퍼 정도 갔다 온다든지, 뭐, 산책하라 하면 억지로 한 20분, 10분, 20분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뭔가를 이렇게 생산적이고 공부 같은 거 못해요. 책 읽어도 책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등등. 그래서 지금 우울로 따지자면 가벼운 우울 내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중등도의 우울, 중등도의 우울까지 안 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서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뭐 등등 이런 거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바를 하고 있다. 하루에 잠을 한 7, 8시간만 잔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여튼 우울이 심한 건 아니에요. 잠을 제일 많이 잘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잤어요? 8, 9시간? 더 많이 잘 9, 수가 10시간? 없어요. 더잘 수가 없어요. 네, 바쁘게 살고 싶으니까. 바쁘게 살고 싶으니까. 그 정도 자고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런데 그 정도 자니까 사실은 몸이 잠을 더 필요로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계속 중간에 깜빡 졸기도 하고, 중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잔다면,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잠영종, 알람 안 틀고, 편안하게 잔다면 내가 볼때 지금보다 한 두세 시간은 더잘것 같은데? 저절로 일어나려고 하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봐야 봐야 될될 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한번 실험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주일 중에 억지로 안 일어나도 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업도 없고, 알바도 없고, 아침에 그냥 마냥 늦게 자도 되는 날. 없어요. 없어? 항상 일주일에 아침 9시부터는 뭐가 시작돼요? 네. 이거 너무 빡센 생활인데? 괜찮아요. 너무 빡센 생활이에요.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은 오전 일과가 없는, 내지는 하루 종일 아무 일과가 없는 날이 있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본인의 삶이 기본적으로 빡센 삶이에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느슨하진 않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본인이 느낄 때는 친구들하고 비교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뭐 느끼나요? 그런 편인 것 같긴 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산다, 더 부지런히 산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게으르게 사는 것 같진 않은데?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진짜 나이가 자꾸 들고 경쟁에서 지기 싫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애를 쓰니까 하기는 해내는데 마음에서 좀 지치는 거 아닌가? 고삐를 조금 늦춰줘야 되는 근데 거 아닐까? 그건 맞아요. 제가 개강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못 했어요. 아, 진짜 유튜브 좀 보는 거 말고는 한 번도 게임 같은 거못 했어요. 오, 그래요? 이것도 되게 좀 예외적인데. 지금 본인 나이쯤에
거기가 게임하고, 거기가 뭐 유튜브 많이 보고, 뭐 등등 하는데, 본인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너무 생산적으로 살고 있다? 근데 진짜 좀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네, 근데, 빨리 빨리. 약간 재수 같은 것도 망했고 열심히 재수도 살고 많이 싶은데 있고. 열심히 살고 사실 취업도 빨리 하고 싶은데 뭔가 남들에 비해서 좀 더디는 느낌 때문에 알바도 자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건가요? 뒤처지는 게 겁이 나는 건가요? 질투나는 것 같아요. 질투, 질투도 나고, 질투, 그냥 경쟁심.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연구도 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맞춰지고 싶은 느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 제가 이상한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저는 생화학이 좋거든요, 사실. 그래요. 생명화학을 통해서 이제 약을 만들어내고, 막, 그래서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 거 분석하고, 그런 일을 사실 당장 하고 싶어요. 그런 급함이 아, 좀 그래요. 있어요, 저한테. 뭔가 저는 실제로 막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학과가 생명과학 특성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초과학에 기반해서 막 그러네요. 동물 실험, 동물 생리, 식물 생리, 약간 이런 동식물 위주로 배워요. 근데 저는 TO가 없어서 그냥 이 학과를 왔고 다른 무슨 생명공학과 쪽은 좀더 그런 약간 약학에 좀더 가까운 데를 배우는데 저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얼른 알기로 생각하기로 생명공학과는 조금 더 응용에 가까운 응용 네. 쪽이고, 이거는 지금 본인의 생화학과는 기초 쪽에를 좀더 강한 기초 학문이네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빨리 취직하고 싶고, 빨리 약을 신약을 만들어내고 싶고, 빨리빨리 하고 싶다. 빨리빨리 하는 데는 응용 학문이 빠르지만, 길게, 진짜 길게 가는 데에는 기초 학문이 되게 유리해요. 기초 학문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응용 분야에 뛰어들면, 그게 응용 맞아요. 학문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어요. 그건 저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대학원을 갈때 AI 신약개발 대학원을, 어차피 이 학과를 나와도 AI 신약개발 대학원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대학원만 잘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들었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내가 전공하고 있는 심리학도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하면 심리학이 기초 학문 성격이 강해요. 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상담학이라든지 등등에 비해서 기초 학문의 성격이 강하고, 또 심리학 안에도 기초의 특성이 강한 세부 전공이 있고 응용의 특성이 강한 세부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심리학을 전공했는 사람하고 다른 응용 분야를 전공했는 사람하고 볼 때, 그러니까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기초를 튼튼히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더 잘한다.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 뭐 청소년 상담학과라든지 상담학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부 때부터 막 상담 과목을 많이 배우지만 심리학과에서는 학부 때는 상담 과목을 많이 안 배워요. 나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임상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학부 때는 기초 과목 위주로 많이 배우고 대학원에 가서 그때 이제 임상 과목, 상담 과목을 배우거든요. 심리학과는 구조가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만 졸업한 상태에서 취직하면 다른 응용 학문을 했는 사람들은 학부만 졸업하고도 바로바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심리학을 했는 사람들은 학부만 졸업하고 현장에 가면 처음에 많이 버벅거리죠. 남들에 비해서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도 학부만 마쳐서는 안 되고 당연히 최소한 대학원 석사는 해야지 되고 그러고 나서 현장에 취업을 해라 뭐 이렇게 권유하는 학과거든요. 그런데 이 학부 다닐 때 기초 과목을 많이 해두는 게 나중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든 임상을 하든 또는 뭐 광고를 하든 뭐 뭐를 하든지 간에 네. 나중에 가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연구도 더 잘하고 또 논문 같은 거 읽고 이해도 더 잘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쉽게 표현해서 예를 들어 상담을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할 때도 뭔가를 새로 개발해야 될 때, 기초가 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 개발할 때 강점이 있거든요. 기초가 약한 사람들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무튼 본인의 지금 학과가 기초 학문의 성격이 강하다 하니까 내가 말을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기초 학문의 성격이 강한 과들이 느리게 가지만, 남들보다 스타트가 늦지만, 대신에 그 학부 다닐 때 그런 기초 학문을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는 데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연구 개발, 이쪽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아무튼 본인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볼 때 경쟁심도 강하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 잘하는 거 보면 막 질투가 나고, 빨리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안 쉬고 안 놀고 자기를 계속 지금 뭔가를 하면서 자기를 조금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네. 내 느낌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가도 될것 같은데 자기를 조금 몰아붙이는 것 같다? 자기가 자기를 몰아붙이면 자기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생산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남보다 잘하고 싶고, 이런 나도 있지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싶고, 이런 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체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체 같은 데에서도 너무 빡세게 뭔가를 하자고 몰아붙이면 불만이 나올 거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너무 빡세게 뭔가를 하자 하면은 불만이 나올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지금 이 본인의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우울증 증상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걱정도 심해지고, 때때로는 위태로운 느낌도 느끼고, 움직이기 싫고, 이유 없이 죽고 싶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싶고. 이게 내가 볼 때에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본인 안에서 좀 쉬자 이 소리가 난 나올 것 같은데 처방이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느끼지? 내가 힘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조금 늦춰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빡세게 살라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오히려 조금 늦춰줘야 될것 같은데 네. 처방이 내가 볼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러면 안돼 이때까지 나는 우울해하면 안돼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지 우울해하면 안돼 이러면 안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아 이런 게 당연해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네. 그러니까 쉬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 안에서? 어떤가요? 내가 지금 나는 본인이 이때까지 이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가요? 본인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내 이야기가 좀 그럴듯한 면이 있나요? 네, 동의가 그럴 되는 부분이 듯하긴 한것 같아요. 있나요? 그럴듯하긴 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가벼운 우울증 내지는 약간 중등도의 우울증까지 갈락말락한 요 우울증이고 우울감인데 요 내가 볼때 너무 당연하다. 본인처럼 그렇게 빡세게 살면 너무 당연하다. 근데 이런 그건 마음이 있어요. 올라오는 제가 재수생활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재수생활이 진짜 100%다 받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생활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진영. 재수생활이 100%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재수생활이 어쨌든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고 10시간 이상 하루 공부를 종일 해야 공부해야 되죠.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그냥 방학 때도 연애도 못한 이유가 제가 열심히 살고 싶어서 탭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안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자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 입장, 내가 볼때 본인이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에 쫓기고 있죠? 본인이 가만히 있을 때 본인 안에서 계속 족치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라든지 방학 때 같은 때에도 못 쉬고 방학 때에도 뭐 영어 공부하고 탭스 공부하고 해야만 하게끔 몰아붙이는 뭐가 있는 것 같으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컴공과를 포기를 했었을 때 그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였는데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피아노를 갔었던 그게 좀저 스스로 뭔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포기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랬네. 그래서 결국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못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쉬워하는 건지, 아니면 잘 됐다 생각하는 건지? 좀 미래를 보자면 피아노를 포기한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후회되진 않았어요. 되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피아노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을 그냥 보낸 거죠. 그냥 작년에 3월쯤에 피아노를 그만뒀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만약에 피아노를 아예 모르고 그냥 컴퓨터에서 다른 과에서 전과거나 컴퓨터를 그냥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네. 그래서 피아노 하겠다고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에요? 2년? 1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반? 재작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3년 3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그러네. 1년 반 정도. 그래도 이 시기 동안에 피아노를 하겠다고 해서 얻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예요? 유튜브 피아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온 게 있었었는데 제 입시를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했었고 입시 보고를 썼던 영상들도 있고 뭔가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피아노 실력이 전에보다 많이 향상됐을 것 같고, 그렇긴 하죠. 이후로 피아노를 직업으로 안 하고 취미로 하더라도 본인의 피아노 스킬이 향상되면 뿌듯할 거잖아요. 네. 그 점이 좋고, 또 하나는 잠시 피아노를 전념했던 게 약간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에서 약간의 일탈이었네. 어찌 보면 그랬어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피아노에 전념. 맞아요. 돈을 써서 그냥 그렇게 됐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따지자면 약간의 휴식 기간 빡세게 하긴 했지만 기존에 하던 공부를 잠시 놓을 수 있었던.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을 모르겠어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맞아요. 본인처럼 뭔가 열심히 하기만 해야 되고 못 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쉬었던 기간? 그렇게 맞아요. 그때 좀 놀았어요. 네, 놀았다기보단 그냥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죠. 그냥 그 생활이 좋았긴 했어요. 그냥 그리고 포기를 할 때까지.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어 공부만 빡세게 하다 보면 힘드니까 영어 공부하다가 기분 전환 삼아 또 수학 공부하다가 이렇게 과목을 바꿔가면서 공부해야 지치지 않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를 공부하는 거지만 내용이 달라지면 좀 휴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볼땐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 인생에서. 맞아요.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지금 피아노 관련해서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 있다면 어떤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아쉬움은 없는데, 그냥 이걸 이제 더 이상 뭔가 그 필요성이 좀 없어진 게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밴드 동아리 같은 거 지금 들여놓긴 했는데.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쉽다는 건 무슨 말이죠? 제가 방학 동안에 피아노 연습을 별로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그랬어요. 연습을 안 했는데 허무하다. 내가 지금 뭐가 연결이 잘안 돼서 어떤 뜻이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 동안 되게 많이 배웠지만 이게 실용성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아, 이거 해봤자 쓸모 없는데. 본인은 뭐든지 하면 쓸모가 있어야 되는가 보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요? 진지한 거죠. 네. 그러네요. 우리가 근데 취미생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취미생활도 쓸모가 있어야 되나? 하긴 뭐 취미생활도 취미로 안 하고 교제의 수단으로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골프가 취미다. 그냥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 사람들 사귀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맞아요. 그러고 보면 취미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쓸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네. 네. 그래, 본인은 쓸모가 없는 게 아까우니까 그나마 쓸모가 있게 하려면 이걸 가지고 밴드 동아리 같은 동아리 같은 데 동아리 활동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 그런 것도 있었고, 좀 학교 생활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라는 거는 당분간은 피아노 조금 보류해 두겠다 이야기. 아니요, 그 밴드 활동 것도 하고 싶고, 수업,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 말고도,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할 건데, 이제 공부할 양이 엄청나진 않으니까, 시험 기간 아닐 때는. 그래서 그때 좀 하는 게 괜찮을까. 학교 생활하면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거구나. 학교에 있는 밴드 동아리. 학교에, 언제쯤, 뭐, 조만간에 그럼 가입할 생각이에요? 이미 가입했어요. 이미 가입했어요? 이거 잘하셨네. 언제 가입했어요? 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어제 학교 통고 받았으니까. 네. 이거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에요. 자기,
취미 생활을 할수 있겠네. 집에서 피아노를 그냥 재미 삼아 치는 취미로 치는 거는 뭐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어느 정도로 쳐요? 그 방학 때도 별로 거의 안 했고 요즘도 거의 안 했어요. 안 그냥 진짜 했어요. 근데 이제 밴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는 좀 하긴 하겠네. 네, 맞아요. 애기 없으니까. 동아리에 가서만 하진 않을 거잖아. 집에서도 좀 하게 될 거잖아.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합격 통보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다른 동아리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떴으니까. 네. 다른 동아리는 어디 신청했었길래요? 또 무슨 예술 기행 동아리? 무슨 예술 박람회, 그러니까 막 뭐지? 공연 보러 가는 동아리 그거랑 그냥 당구 치는 동아리? 그런 것도 했고 그냥 근데 다 떨어지고 밴드만 피아노 치는 동아리도 있었는데 우리 또 떨어지고. 밴드 동아리에서는 본인은 그 피아노를 치게 되는 게 아니면 다른 악기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피아노로? 그러네. 피아노로 치는 거구나. 그 본인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의 관심사가 그래도 좀 다양하네. 공연도 보러 맞아요. 다니고 싶고, 당구도 치고 싶고. 맞나요? 당구 치고 싶은 건 그냥 친구 사귀려고 하는 것 같고, 아, 그래. 공연은 진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를, 스포츠 발 같은 거. 공연 스포츠, 스포츠 관람, 발. 네. 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이야기 쭉 하는 거 보면, 이거 우울증 환자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들은 동아리에 가입할 생각을 못 해. 그렇긴 한데, 이제, 뭔가, 가끔,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느낌에서, 좀더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르 저 우울감을 종종 우울감을 느낀다. 종종 우울감을 느낀다. 그런데 우울증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가리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냐면은 하나는 네. 잠이에요. 잠을 네. 어느 정도 자느냐. 보통 사람 정도 자느냐 아니면 잠을 아주 많이 자느냐 아주 적게 자느냐. 그거 이거 본인은 잠자는 게 하루 한 7시간 정도로 별 문제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활동량, 어느 정도나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느냐. 본인의 활동량이 내가 볼때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또래의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을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가요? 본인 생각에.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본인은 운동을 안 하나 봐요. 아, 방학 때 조금 했었는데, 요즘은 바쁘니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주말 때, 이번 주말에는 조금 할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서. 어떤 운동을 하죠,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뛰는 거한 20분 정도 뛰고, 집에서 맨몸 운동하고, 그냥 그런 식이에요. 헬스장 가서? 아, 헬스장은 지금 돈도 별로 없어서 그냥 집에서 헬스 기구 있어요? 뛰는 걸 20분 뛴다는 네, 거. 조금 있어요. 집에 헬스 기구가 있어서 하는구나. 뭐 운동도 본인이 운동하는 게 다른 또래들하고 비교하면은 더 적게 하는 편이에요? 중간 정도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좀 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래, 이제 이렇게 보자면, 자,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뭐한 1년 반 정도 해서 했고, 그 시간이 아깝다면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 100% 후회되는 일은 아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작년 한 해를 재수해서, 작년 한 해는 재수하면서 어느 과를 가고 싶어 했었다고요, 처음에? 약학과나 아니면 스카이 쪽으로, 학과나 스카이. 그냥 생명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근데, 예. 네? 근데 수능 원서 내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원서 접수 자체를 못 했다니. 참 허망한 일은 허망한 일이네. 허망하죠, 뭐. 끝까지 공부해놓고 원서도 못 내보고 끝내버렸네. 네, 그래서 뭐, 고소도 하고 막 그랬죠. 그게 억울했구나. 그게 억울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네.
근데 막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었던 게 지금 전과를 다니고 있고 학교를. 근데 그냥 아쉬운 거는 전공에 대한 혼란? 아직 좀 있어요. 그랬네. 그러면 전과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겠네. 그 수능 원서 못 내고 금방 한두 달 사이에 결정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막 재수도 할까 또 하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한 10월부터 계속 한 3달 동안 고민하다가 1월에 전과 접수하고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랬었네. 2개월? 한두 달 걸렸어요. 한두 달 걸렸구나. 그때 당시에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컴공을 그냥 할까? 전과를 할까? 재수를 할까? 다른 학교 편입을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컴공은 절대 그때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물론 컴공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였기도 하니까, 다시 학교 가서 컴퓨터 배웠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뭔가. 공부 자체로 더 재밌기는 컴퓨터 공부하고 생명공학하고 어느 게더 재밌어요? 생명이 훨씬 재밌어요. 생명이 훨씬 나아요. 그러면 생명해야지. 내가 볼때 본인이 욕심이 꽤 많은가 봐요. 말하자면 맞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다 쥐고 네. 싶은 거죠. 컴퓨터 공학을 손에서 놨더니 아까운 네, 그게 그래서 학교에서 약간 바이오 관련된 그런 프로그래밍 수업도 좀 들으려고 내년에. 그래.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어차피 본인의 목표로 하는 거를 가지고 컴퓨터도 그 필요한 게 있으면 끌어오고 하면 되긴 되겠네. 네. 욕심이 많은 것 같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욕심이 많은 것 같다. 뭐, 좀 솔직히 고생은 하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나쁘진, 그렇죠. 하긴, 욕심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컴퓨터 공학하고 생명공학하고, 그 다음에 또 재수 생각을 해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해봤었나요? 그 무렵에 한석달 동안? 재수랑 전과 중에 많이 고민했었죠. 근데 전과가 이제 그 생명공학 쪽 계열 전과가 TO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생명과학 특성학과 여기 기초과학으로 올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자전공을 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러니까 생명공학과가 TO가 있었으면 생명공학과 쪽으로 가고 싶었네, 마음이. 네. 근데 그쪽에 TO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기초 쪽으로 바꿔서 옮겼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아직 본인 마음에 조금, 뭐라 그러나, 약간 성에 덜 차는 거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업은 재밌고 마음에 들긴 해요. 그러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학문은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원을 진학 해야만 되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네, 원래도 그랬었어요. 그러네. 그게 본인한테 마음에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 부담스럽죠.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돈 벌거나 뭐, 좀 시간이 늦어진다. 그게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감인가요? 사실 알바를 계속하면 돈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알바를 어쨌든 돈 벌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학원 다 가면서 알바할 때 학원을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런 생활이 그냥 5년 동안 지속되는 거죠. 뭐 돈적으로 부담되는 건 사실 그냥 그저 그런 건데. 그냥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샘 나는 거죠.
만들어. 지금 그 이게 이 문제의 출발점이 이게 근본이 본인 욕심 많은 게 문제네. 맞아요.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지금 본인이 가진 조건만 해도 남들이 부러 그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걸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맞아요. 그것 그렇지 때문에 공부도 포기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학교를 포기를 못하겠어요.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만 해도 누군가 상당히 많은,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스카이하고 비교하면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본인은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 한을 풀려면 대학원을 필코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네. 제가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탭스를 준비했어요. 펩스를 준비했고, 대학원은 내가 기필코 스카이로 가겠다. 그 생각이에요? 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네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대학원 가는 거는 또 대학 들어가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는, 단순히, 예를 들어 서울대하고 연고대하고 비교했을 때, 연고대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는 게더 어렵다? 대학원은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 들어가는 게 연고대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건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가 무지 중요해요. 지도교수가, 그러니까 대학원은 단지 어느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뭘 배울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교수 입장에서도 학생을 뽑을 때, 단순히 더 똑똑한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애를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정해야 되고, 그 분야에 그 지도교수를 누구로 삼을 건지를 내가 정해야 되고, 그 지도교수의 논문이라든지, 그 지도교수가 쓴 논문 같은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일치하는가,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려고 할 때, 지도교수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사, 나한테 오면 뭘 배우려고 하느냐, 우리 학교 와서 뭐 배우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 진학할 때하고 똑같은 마인드 가지고 접근하면 곤란하다. 대학원은 학부 진학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근데 본인 상황 같으면 어찌됐건 어차피 대학원은 뭐 스카이든 아니면 하여튼 좋은 데로 가고 싶다. 좋은 데로 가겠다고 목표를 잡고 지금부터 이제 해나가면 되겠죠. 남은 세월이 2년, 3년, 아직도 3년 더 공부해야 대학원 간다니까 3년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원을 갈수 있겠죠. 나는 그래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본인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대학원은 내가 스카이를 가겠다. 아무튼 지금보다 더 좋은 데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네. 그래, 이제 이래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은 본인이 처음에 호소했던 문제가 이 우울증인데, 내가 어머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이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의 증상이 우울감,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느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감각 차원이 있고, 행동 차원이 있고, 감정의 차원이 있고, 사고의 차원이 있고, 욕구의 차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우울증에 걸리면 감각이 무뎌지고 느려져요. 감각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듣고도 내가 반응하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아무튼 뭔가 이게 감각이 무뎌지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느려져요.
네. 행동도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단답형으로 답해요. 우울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 차원에서 감정이 이제 슬프고 막 죽고 싶고 뭐 등등 슬프고 이런 감정들 우울감, 무기력감, 뭐 하여튼 우울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차원에서 보자면 사고 차원에서 탁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나는 나고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울증에. 다른 사람들 세상에 대한 불만도 있고 부모에 대한 불만도 있고 타인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우울증의 가장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막못 살게 굴어요. 비난을 해대곤 너 같으면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해서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은 이걸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사고 차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의욕 욕구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흥미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우울증인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동아리 가입하는 것도 싫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싫어요 좋은 게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보면은 욕구 차원에서도 욕구가 살아있거든요. 네. 다글다글하잖아.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등등 욕구 차원, 빨리 하고 싶고 욕구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행동의 활동량이 줄거나 이건 없어요. 이 차원은. 감각, 욕구, 활동 이 차원에 아무 문제 없어. 다만 감정 차원에서. 감정 차원에서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아, 자주 네. 느낀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 그 다음 아무것도 하기 싫다 했는데 이것도 욕구 차원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것 같아요. 네, 제 감정이 좀 약해요. 감정이 뭐가 재미가 없는 거죠. 하여튼 뭐 심드릉해. 감정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걱정도 심해지고 요 걱정이 심해진다는 생각 차원이고 걱정도 심해지고 위태로운 느낌이 들고 움직이기 싫고 이유 없이 죽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욕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감정이 뭐가 우울감,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진짜 우울한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은 에너지는 살아 있는데 진짜 우울한 건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는 살아 있는데 감정이 자꾸 축축 처지는 거죠. 생각이 때때로 나한테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거죠. 맞나요? 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요거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심하게 우울한 거하고는 다르고 가벼운 우울인데 본질적으로 보자면, 진짜로 우울한 거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볼때 본인은 에너지가 없는 것 같지 않거든요. 에너지가 있거든. 네요. 네. 근데 에너지가 있는데 본인 성에 덜 차는 건가? 본인은 더 에너지를 이것도 더 하고 싶고 저것도 더 하고 싶고 이것도 더 하고 싶은데 그거만큼은 기대 수준에 못 따라가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대 수준에 못 따라가면 문제는 뭐냐면 못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닌가? 이거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님을 통해서 듣기로도 그렇고, 본인이 처음에 나한테 호소한 문제도 그렇고, 본인은 자기가 우울증인 것 같아. 지금 우울이 심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맞나? 하고 지금 물음표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네. 진짜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을 조금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아니라고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 약간 내 느낌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가요? 내가 지금 의문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본인한테 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난 예전에는 좀더 활기찼는데 나 지금 내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인다. 그냥 그래, 그런. 지금의 자신이 조금 초라해 보인다.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다. 그 그래서 다음에 열심히 하고 싶다. 네. 열심히 하고 싶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내가 물어볼게요. 본인은 우울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하신 이야기로는 어머님께서는 얘가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인 거 아닌가?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그건 아니에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님한테. 네,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요? 내가 괜히 이야기 또 해서 혹시 엄마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머님은 본인은 계속 우울하다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이 말하자면 얘가 원래 조울증인데 지금이 조울증의 우울 시기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조울증은 아닌 것 같다. 조울증이 아니라고 본인이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근거는 뭐예요? 본인은? 조증일 때를 잘못 느꼈어요. 조증일 때를 못 느꼈다. 본인이 생각하는 조증이었던 거죠. 그냥 언제나 엄청 활기찼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약간 그냥 그런 게 좋을 중이라 생각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엄청 활기차고, 그런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잠 하루에 두세 시간만 자고 움직이고, 등등. 그렇진 않았어요. 그랬던 시절이 없었다. 이 이야기 해도 되나? 본인, 누나가 조울증이어서 본인이 조울증에 대해서 좀 아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누나의 모습을 보고, 누나의 조증일 때의 상태를 본인이 여러 차례 봤겠네요. 네. 근데 나는 그런 시절이 없었다, 그거네요. 그랬네요. 작년에 막 고소고발하고 할 때, 그때도 조증은 아니었다. 그땐 좀 예민했어요. 그땐 예민해서 그랬다. 오케이. 그때는 예민했다, 억울했다? 네. 그래, 예민했다. 스트레스를 되게, 그때는 본인이 위기감, 긴장감을 느꼈던 모양이네. 나한테 지금 중요한 시기야. 나는 공부해야지 돼. 막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신경질이 났던 모양이네. 네, 맞아요. 이것도 욕심하고 관계가 있네. 맞아요. 내가 볼때 본인 문제 출발점이 욕심인데, 좋게 말하면 의욕이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뭔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내 하고 싶은 거는 내 뜻대로 하고 하여튼 어떤 좋게 말하면 의욕, 동기, 세상살이에 대한 에너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남이 나보다 더잘 되면 막 질투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좋게 말하면 이게 의욕이고 동기고 그런 건데, 의욕이 많다, 동기가 많다, 호기심이 많다, 이거 좋은 건데, 또 달리 표현하면 그게 욕심이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의욕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어떤가요? 좀 내가 그런 볼 편인 때것 같긴 해요. 의욕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늘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느낄 때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낀다. 스스로에 대해서. 맞나요? 불안한 거죠, 그냥. 불안하다. 오케이. 불안한 게 어떤 거죠? 뒤처질까 봐? 그냥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할 때도 이유 있어요. 없이. 오케이. 이유 없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래요? 이유 없이 불안한 게 어떤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죽고 싶고, 그냥,
손톱도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 제가. 뭔가, 손톱도 많이 듣고. 아, 네, 이런 것도 좀, 네, 그냥 주변이 다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주변이? 네, 그냥 제가, 그러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냥, 아,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때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이? 가족도 그렇고, 그냥, 공부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냥, 네.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이야기네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죽고 싶은 게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는데요. 아침에 씻을 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씻을 때. 네. 그러네요. 씻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득문득. 씻을 때. 그래서 이게 단지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죽으면 좋을지까지 궁리를 하고 있나요? 죽고 싶진 죽으면 않네요. 죽고 죽고 싶진 싶지 않아요. 않은데. 그냥 가끔, 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죽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일과를 펑크낸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기 싫으니까. 책임감이 너무 강하네. 좀 그래요. 책임감이 강하고, 뭐든지 하면 잘해야 되고, 알바도 하면, 편의점 알바도 하면 잘해야 되고, 학원 강사도 하면 잘해야 되고, 대충 농땡이 치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으네.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늘 좋은 말을 많이 듣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별로 안 친해서. 별로 안 친해서. 대인관계에서 약간 예민한 거? 약간 잘 돼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좀 어색하면 조금 불편하고, 저를 홀대하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해요. 홀대하면 불편할 것 같고,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상담을 시작한 지 그래도 한 1시간 반쯤이 돼서, 오늘 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상담은 일단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그 어떤 본인이 처음 제기했던 그 우울하다는 문제, 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득문득 죽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들을 오늘 지금 충분히 다 제대로 본인이 흡족해 할 만큼 지금 다 풀어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대로 상담을 마친다는 게좀 찜찜한, 뭐 상담에서 지금 뭐 도움이 된게 뭐가 있나 하고 이대로 좀 찜찜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누면 나도 지치고 본인도 지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상담 신청을 해서 또 상담을 하면 되니까, 오늘 상담은 이제 내 생각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가요? 본인 입장에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나요? 아, 좋아요. 네. 그래, 어떤가요? 본인의 지금 오늘 나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지금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받은 소감은 어떤가요? 우선 제가 좀 의욕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뭔가 우울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게 제 전에 있던 저 자신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우울함을 그냥 너무 우울하다고 의식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걸 너무 고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조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담원, 네,
그 상담하시는 분, 상담원, 아, 그, 뭐라고 말 말씀드리지? 배정부 상담사분께서는 이제 뭔가 제가 HIV 약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이나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울함을 찾아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게 우울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너무 의식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휴식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라고? 휴식이 좀 필요할 수 휴식. 있겠다는 아, 생각도 들고, 휴식이 좀 필요하겠다.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랬네요. 어떤가요? 좀 기대 수준이 좀 높다. 스스로가 목표 수준, 기대 수준 이렇게 살아야지 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이 목표치가 높다고 나는 좀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좀 그래요. 아직 처음 정과한 학과니까 더 공부도 잘하고 싶고, 아 그래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싫으니까 알바도 열심히 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소감 나누기 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휴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이제 해봤다. 아무튼 이게 이제 목표치가 높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왜 삶이라고 하는 게 강약, 중강약, 음악에서 쿵짝, 쿵짝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계속 강강강강으로 나가면 삶에서 지치거든요. 삶에 리듬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하루 중에 생활도 리듬이 있어야 되고, 바쁘게 사는 시간대가 있어야 되고, 조금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도 있어야 되고, 하루 중에도. 일주일에도, 일주일 중에도 바쁘게 사는 날이 있어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년을 두고 이렇게 보더라도 열심히 생활하는 시기, 우리가 보통 학기 중이라든지 이런 때, 그다음에 방학 때 같은 때는 좀 휴식을 취하고 놀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강약, 중강약, 쿵짝, 쿵짝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본인 내가 오늘 쭉 상담하면서 느낀 느낌은 너무 본인은 계속 밀어붙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네. 이 관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네요, 본인이.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해줘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상담했던 것 중에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은 동성애 이야기라든지 HIV 이야기 같은 거는 다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부담은 되는 것 같긴 해요. 부담은 돼요. 당연히 부담되죠. 당연히 부담되죠. 조금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얼굴도 안 나오고. 조금 들어가도. 아까 중간에 내가 막 적나라하게 막 물었던 그 부분은 편집해버리고. 맞아요. 그게 조금 뭔가 제가 느꼈던 우울감하고 엄청 큰 연관성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서. 포인트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HIV 걸린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서 본인한테 일단 보내주고 본인이 보고 오케이 놓으면 이제 유튜브에 공개할 거거든요. 본인이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니까 좀 삭제해 달라면 또 삭제해 줄 거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뒤에 언제든지 간에 오늘 상담으로 좀 미흡하다. 나 공개 상담 또
하면 좋겠다 하면 앞으로 뭐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더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필요하면 또 신청해 주시고. 그래, 이제 아까 소감 나눴으니까 그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가요? 근데 누군가한테 저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편안했던 것 같고, 제가 너무 저의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걸 우울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냥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얘기 잘 들어주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 그래, 이제 오늘 상담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궁금한 질문 또는 뭐든지 마지막 발언 기회. 뭔가 다음에 제가 좀더 신경 변화가 좋았다던가 아니면 안 좋았던가 하면 드릴게요. 뭐, 앞으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네. 우선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상담 본인이 민감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최대한 솔직하게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상담에 임해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